바로 시작하죠. 자, 경기 시작됐고요. 지금 보이는 진영에 빨강색 테란, 지뢰 절대 안 쓴 선수죠. 현재 4연승 챙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1시 방향에 파랑색 프로토스인데 파랑색으로 바꾸라는 말을 안 했구나 내가. 미친. 그냥 파랑색으로 보인다고 생각해주세요. 보라색 토스죠. 마스터 얼라이브 클레이죠. 하우젠 버블 세탁기 처음 보네요. 닉이 옛날에 다른 분인가? 아! 아, 버블님이구나! 참 오랜만에 보네요, 버블 세탁기님. 아, 그 버블님이었구나. 고3이야. 아, 그렇군. 일단 버블 선수가 관문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수정탑 올린 상태이고, 토스테라는 사신 반응로 더블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앞마당 일단 먼저 가져가고요. 사실은 안 나가네요. 사실 일단은 뭐 전진 수정탑 이런 거 체크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적자 누르고 처음 관문 누르고 두 번째 가스가 좀에 느리네요. 좀에. 네, 좀에. 자, 사신 열심히 뛰고 있죠. 벌써 16번째 경기인가 그러네요, 오늘. 자, 그러면서 해병 뽑고 벙커를 지어줍니다. 진짜 입구 좁아요. 이 맵은 앞마당 막기가 토스한테 좀 수월하죠? 꽤. 버그가 조금 물상이긴 하겠네요. 뽕칠 때. 아, 사신! 이야. 앞뒤로 그냥 싸먹었죠?
그러면서 바위 깨주는 모습이고요. 공항연구소에서 일단은 공업부터 눌러주고 기술실 올리면서 자급제 업그레이드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삼추적자가 푸시를 나가요. 점추를 준비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로공이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이러면은 뭐 삼관문 일단 점추 푸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네요. 관문은 또 하나 내려오니까. 스타 원과는 다르게 벙커도 이제 때리는 추적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빼때가 넣는다고 해도 맞아요. 스타원 때도 참 드라군 사업하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오래된 이야기네요. 추적자가 사업까지 하면은 사기 소리 들을 것 같다 진짜. 점초하는데 막 사거리까지 벙커보다 길어. 발직선 다음에 역시 상관문 올려주면서 지뢰 혹시 모르니까 간직선까지 뽑느냐고 점추 푸시가 조금 더뎌지네요. 파수기도 하나 뽑고요. 그러면서 재련소까지 올려주는 모습이고 그 반에 테라는 일단 선병형에다가 군수공장 올리고 그 다음에 우주공항 올려서 의료선 준비해줍니다. 그러면서 방어까지 돌려주고 있는 지뢰 선수고요. 자, 간측선 상관문 완성되고요. 그러면서 거신, 일단은 뭐 점추를 먼저 만들고 거신을 좀 늦게 가는 그런 빌드네요. 아, 근데 해병만 뽑네요. 원래 부럼을 좀 뽑는데 이 선수는 아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해병 많이 뽑네요. 포스전에서. 자, 거신 나오고요. 간측선을 또 누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간측선을 퍼뜨려 주려고 꾸준히 간측선만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방업과 궁업 두 개를 같이 돌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트리플 가져갈 때쯤 됐죠. 버블 선수 테란 진출합니다. 네, 뭔가 강자가를 빼러 가는 움직임이나 뭐 그런 것조차도 없었었죠. 두 번째 거신 눌려있는 상태고 이러면서 병영을 다섯 개까지 늘려가는 모습이죠. 앞전멸 하다가 그냥 갈 뻔했어요. 추적자 의료선 하나 잡으려다가. 자, 오병영 만들어졌고요. 무기구도 어디 올라갔나 보네. 아, 안바닥에 올라갔구나. 자, 토스는 트리플 짓죠. 네, 지을 타이밍 됐었고. 네, 테라는 오히려 지금 트리플 가져갈 생각을 절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5병까지만 늘려놓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설마 이거 아까 치질을 한 게 지뢰 선수였나? 아, 누구였지? 지뢰 선수 아니면 그 바코드님인데. 헷갈리네요. 지 됐건 지금 뭐 나쁜 상은 아니죠. 토스도 나쁘진 않고 테라는 뽕칠 생각인 건지 전혀 지금 사령부 가져갈 생각 안 하고 있고. 토스가 트리플 가져간 거 확인했고요. 지금 치즈를 가기에도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하수기도 있고 앞마당 쪽으로 들어간다 해도 여기가 뭐냐 길목이 좀 좁기 때문에 이거 역장 세 방이면은 막힐 것 같죠? 하나, 둘, 셋. 잘만 치면. 그래서 거진 세 개째 나오고 있고 바이킹도 뽑고 있고요. 치즈 가맹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일단은 공이업 되면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점추 빠지고 거신 계속 누르고 관문이 6개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폭풍은 생각보다 늦게 준비하네요. 아예 생각이 없는 건지. 아, 굉장히 늦게 골기사 준비해주고 있고 일단 돌진업도 눌러주고 있습니다. 딱히 점추를 먼저 눌러놓고 뭐냐 점추로 이득을 보진 않았어요. 가죠. 치즈 갑니다. 치즈. 치즈 가는데 아 간직선이 여기서 보기에는 좀 많이 느리거든요 이거. 아 근데 여기 길목도 아 여기 길목도 나름 좁네. 여기 길목도 그렇게 아이고 치즈 감행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맵이네요. 자 오는 거 봤죠? 아 이거 앞에서 나가서 깎아먹으면서 싸웠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아 고민입니다. 아 이거 여기서 길목을 막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 이거 그래도 일단은 건설 로봇은 빠르게 제거됐고요. 자, 환상거신 때리고 있죠? 아, 근데, 아, 바이킹 너무 많아요. 아, 길목에서 역장을 치고 좀 시간을 벌었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보일기사도 너무 늦었고요. 야. 치즈를 감행했네요. 결국 치즈 갈것 같긴 했었는데 5연승 챙기네. 다음 누구지? 마린님하고 염승용 마커리님. 마린님 여기 계시네. 방금 어디였죠? 벨리였나? 그러네. 17번째 경기네요, 벌써? 마린님이고 그 다음에 염승룡 바꾸려. 마린이니까 테란이겠죠? 아이씨 아까 정석도 안 바꿨어. 빌어먹. 몰라. 이미 늦어버렸어.